두 어머니만 있습니다. 아우, 굉장히 뭐 갈등이 한 가지, 두 가지 요소가 아니라 예. 사사건건이잖아요, 지금 보면. 그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많은 어머니들도 네. 이게 정확히 누구의 잘잘못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니, 이럴 어떤 때는 부분은, 예. 며느리 입장도 이해가 되고요. 네. 아니, 사실 그렇잖아요. 친정엄마가 봤을 때 내 딸이 밖에 나가서 계속 일을 하고 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옷도 못 갈아입고 설거지하는 모습을 봤다.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너무 속이 상할 것 같기도 하고. 그 한편으로는 이렇게 네. 쭉 뒤에서 보면은 그냥 부부가 알아서 하게 부모님들은 빠지셔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막연히 들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가장 뭐 정답일 것 같기도 하고요. 선생님 어떻게 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의 관계가 쉽게 네. 좋아질 것 같지 않아요. 근데 화면에서 시어머니가 너무 젊으셔가지고 그렇죠. 너무 젊으셔가지고 좀 약간 비호감이기는 네네. 하지만 아 근데 네. 어쨌든 간에 시어머니도 답답할 노릇이긴 하겠네요. 네. 내 아들 집인데 마음대로 드나들지도 못하시고. 그렇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 화면상뿐만이 아니고 사실 굉장히 젊으세요. 아직 60인지 안 되셨고요. 아, 정말요? 네네. 큰아들이구나. 네. 아, 그리고 처음에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의 사이가 처음에 굉장히 좋았어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연애할 때 그렇게 많이 챙겨드리고 또 시어머니도 많이 예뻐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남편하고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시어머니 때문에 이런 게 힘들어라고 만약에 하거나 이야기를 했을 때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럴 리가 있어.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 너 알잖아. 너가 잘못 들었겠지. 우리 엄마는 그런 생각 아닐 거야. 너무나 단정적으로 네. 엄마 편만 들었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내에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그러려면 왜 나랑 결혼했어? 그쵸. 자기 엄마하고 살지. 이제 이런 얘기까지 사실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 결혼 생활 할 때 남편한테 자기야 내가 물에 빠지거나 엄마가 물에 빠지면 누구 먼저 건질 거야? 물어보면 진짜 안 돼요. 예, 이런 심리에 이제 들어간 거죠. 그러다 그럴 때마다 근데 이 남편이 거기에서 제대로 중심을 못 잡아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니야. 너가 잘못 알았어. 뭐 이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운한 감정이 더 많이 들고요. 그리고 부부싸움을 하거나 이럴 때 이 남편분이 이제 부부싸움을 하면 이제 나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나중에 알고 보면 시어머니 집에 이제 간 거예요. 본가에 갔고. 사실 이 남편은 착할 수도 있어요. 뭐 뾰족히 오갈 데도 없고 보니까 예. 친구도 없고 그래요. 집에도 보니까. 일찍 들어오고. 네, 집에도 일찍 네네. 들어오고. 그런데 아니, 그래도 뭐 갈 데가 없다고 꼭 시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저렇게 탁 얘기하고 그래서 결국은 말실수로 그냥 엄마가 너 응? 너 그래서 철없대 뭐 이런 얘기는 하고. 근데 현실에서는요. 네. 현실에서는 아내가 야근을 하면은 그 시간까지 친구들하고 계속 술 먹다가 내지는 오락하다가 이렇게 딱 들어오는 남편도 있거든요. 아, 네, 그렇죠. 근데 순진한 거죠. 가정적인 남자라서 결혼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 그렇군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건 뭐냐면 시어머니께서 이제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뭔가 부부간에 네네 생기면. 문제가 있으면 그래서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가 그렇지 마음이 약한 거 너도 알지 않냐. 그러니까 그렇게 나쁜 애가 아닌데 아, 너무 모질게 좀 하지 말아라. 네가 조금만 참고 견디면 얘 너한테 잘할 애다. 이렇게 타이르는 게 이게 이제 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시어머니하고 네. 남편하고 그냥 팀워크가 너무 좋으시네요. 그러니까 내가 뒤집고 들어갈 틈도 없고 그다음에 시어머니가 내 입장을 같은 여자로서 많이 쓰다듬어준다라기보다는 넌 그냥 그렇지. 참아라. 우리 아들 그런 아이 아니다. 그리고 남편도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외감이 이제 많이 느끼기 시작을 네. 한 거죠. 아니 궁금한 게 김생민 씨는 네. 정말 그러면은 어머니하고 장모님 아내하고 물에 빠지면 어떡할 거예요? 나 갑자기 너무 궁금한데요? 어떡하실 거예요? 왜 정말 아니죠 그렇죠. 근데 저 질문은 남편 입장이 저는 좀 궁금해요. 남편 네. 입장도 솔직히 그 속옷도 잘 못 갈아입고 네. 뭐 이게 편한 옷차림도 못 갈아입고 그다음에 좀 가끔 뭐 흥분해서 아내랑 얘기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게 옆방에 계시는 장모님이 다 듣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민망하기도 하고 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또 뭐 그 둘째 얘기하실 때 참 네. 민망했던 게 왜 부부 간의 그 은밀한 성생활까지도 어머님이 막 그렇게 나서셔가지고 네. 그건 좀 약간 지나치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이제 거부 반응을 많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장모님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굉장히 컸어요. 네. 왜냐하면 집안일도 도와주시고 아이도 보살펴 주시고 그렇죠. 그게 굉장히 크죠. 그래서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아내의 태도도 이제 좀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이 아내분도 상처를 받다 보니까 남편의 마음을 조금 헤아리기보다는 조금 그러한 부분에 좀 소홀한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럴 때 누가 나서냐면 장모님이 좀 나서세요. 네. 장모님이 나서서 우리 아이가 얼마나 피곤할 텐데 자네가 그러면 되냐. 그리고 우리 딸이 어떤 딸이냐. 정말 좋은 곳에서 선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그런데 당신 너를 택했다. 이제 이런 뉘앙스를 줬을 때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다고 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갈등 상황에 이 부부가 뭔가 중심이 좀 핵심이 좀 되어야 되는데 장모님이 너무 나서고 시어머님이 자꾸 개입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많이 삐그덕거리기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아까 그 장면에서도 나왔지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용돈을 드리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충분히 상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용돈을 드렸을 때 배신감 같은 게 좀 느껴질 수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부 싸움을 하게 되거나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네. 아니 근데 이미 다 장성해서 일가를 이룬 성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이게 어머님들끼리 이렇게 대립했을 때 그 딱 행동들이 왜 아기들 옆에서 거봐 우리 엄마가 내가 맞대잖아 막 이런 행동들을